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서브디케이네요. 네, 서브디케이 많죠. 많이 만들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이 페달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서브디케이의 벡터 아날로그 프리앰프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여러 개의 앰프를 옮기거나 네. 가벼운 영감을 기록하기 위해 페달 보드에 많은 드라이브를 꺼내야 한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 유쾌하지 않을 테죠. 그렇죠. 벡터 아날로그 프리앰프는 11개의 페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지만 멀티 이펙터 사용해서 간혹 느껴지는 피로함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멀티 이펙터를 즐겨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다양한 기능에 때문에 피로하죠. 공부하다 보면 피곤해요. 저는 멀티 이펙터 거의 안 씁니다. 저도 멀티 이펙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벡터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여러 개인 스테이지와 톤 스택을 제어하고요. 이로써 쉽고 간단한 컨트롤만으로 매우 다양한 사운드와 톤 그리고 개인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벡터는 11개의 다양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제공하고요. 모든 옵션을 사용하더라도 매우 직관적이고 간단한 컨트롤로 연주자를 감동을 시킨다고 하네요. 이 특이한 점은 이 모든 채널은 어떠한 사운드로 복각하거나 복제하지 않고 스스로에게서 얻은 영감을 연출한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빨리 컨트롤 부를 훑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11개를 다 소개시켜 드려야 되니까 컨트롤 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월트 DC 전용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볼륨, 이펙트 볼륨을 그죠? 컨트롤하고요. 톤, 이펙트의 톤. 네. 게인. 이펙트의 게인을 맞습니다. 조절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총 11개의 드라이브를 네.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1과 드라이브 2가 있는데요. 잘 알려진 초록색 오버드라이브와 비슷하지만 네. 좀 더 거친 드라이브 사운드가 깔려있다고 하네요. 네. 이런 성향으로 클린한 톤 성향의 앰프를 사용할 때는 단단한 드라이브를 게인량이 많은 앰프를 사용할 때는 무한에 가까운 서스테인을 네.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드라이브 2는 원보다 중저음역대가 더 강조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크런치. 크런치 채널은 타이트한 저음 응답성과 선명한 고조파를 제공하며 놀라운 선명도를 보여줍니다. 단단한 락 리프를 원한다면 크런치 채널을 이용해 보시길 바란다고 네. 나와 있네요. 빈티지. 빈티지한 앰프에 과부하된 바텀 사운드를 제공하고요. 높은 음을 내는 스트링에서는 노트 분류를 유지한다고 하네요. 네. 퍼즈 1과 2, 60년대 게러지 락 사운드에서 영감을 얻은 두 개의 퍼즈 채널은 회로가 실제로 섞여 있고요. 때로는 끊어진 옥타브 효과도 연출한다고 하네요. 카주나 비명을 연상시키는 강렬한 톤은 기타 톤 노브와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멜트다운, 퍼즈 페달을 앰프에 연결하고 11으로 바꾼 사운드에서 영감을 얻는데 이게 11이 11 렉인가요? 아니면 노브를 다 11시로 옮겼다는 뜻인가? 제가 이거를 번역하면서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저도 그 11이라는 표현은 아마 잘 모르겠고 네. 뭐 아무래도 지금 이 사운드를 제가 들어봤을 때 느낌은 네. 완벽한 퍼즈 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뭔가 저런 이름을 가진 네. 뭐 이펙터 그 혹시나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시면 네. 알려주시면 또 저희도 감사하게 그렇습니다.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랭크된 앰프에 퍼즈 페달을 물린 사운드를 아 그러네 역시 크랭크된 앰프에 퍼즈 그쵸. 사운드 그러니까 믹스됐다는 소리죠. 앰프인가? 아니면 뭔가 11, 11시 저는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11시에 다 맞췄다고 하기에는 11시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크랭크업 됐다고 하기에는 1시 이렇게 넘어가면 모를까. 어쨌든 다음에 1980 스판덱스와 헤어스프레이 연기나 네온 색상의 기타 없이도 이 채널만으로 80년대 기타 사운드를 완벽하게 연출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말은 잘하네요. 1990 강력한 저음으로 크고 가득 찬 사운드를 연출합니다. 기타 스트링과 앰프에 의해 밀려드는 공기 사이에 많은 상호작용으로 조절 가능한 피드백과 서스테인을 매우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채널이라고 합니다. 무슨 공기반 소리반인가요? 그쵸. 지금? 모던 원 매우 두꺼운 믹스의 리듬 기타를 위한 채널이라 해요. 합니다. 네, 높은 게인 세팅에서도 명확한 코드 톤을 들려주고 있고요. 네. 모던 2는 풍부한 하모닉스와 타이트한 중저음, 현대적인 롱, 메탈, 드롭 튜닝, 하이 게인 등의 탁월한 사운드를 제공을 네. 한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11개를 다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이 네, 그냥 뭐 오늘은 설명 없이 네. 그냥
쭉 가죠. 예, 그냥 게인도 그냥 빡 주고 네. 하나씩 가보죠 그냥. 네. 깨끗하네요. 드라이브 2. 드라이브 2. 조금 더 브라이트해지고 그쵸? 시원해졌네요. 전달력이 좋네요. 크런치. 네. 빈티지. 전반적으로 다 소리가 좋죠? 좀 더 하이가 쏘네요, 이거는. 네, 퍼즈 원. 퍼즈 원. 이건 뭐 퍼즈라고 하긴 애매한. 이건 퍼즈라고 하면 좀 애매하네요. 퍼즈 성향이 약간 있는 드라이브 이어리라고 할 수가 있게 돼요. 퍼즈 2! 이것도 퍼즐 끼가 있네요. 그쵸. 끼가 있다. 멜트다운. 오히려 그쵸, 그 느낌이 끼가 있네요. 그 살짝 끼가 그리고 확실히 크랭크업된 앰프 사운드가 네.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1980 1980 기대되네요. 80년대 네. 저희가 좋아하는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다음 1990 90년대 90년대
뭐 어떻게 됐지? 뭐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모던 원? 모던, 얼마나 모던할지. 확실히 모던 쪽으로 가니까 컴프감이 그쵸. 생기면서 볼륨이 좀 줄어드네요. 네. 그죠? 마지막으로 모던 2. 예스. 다 돌렸습니다. 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멀티 이펙터들을 완전히 제외하고서라도 드라이브 채널을 여러 개 담고 나온 프리앰프들이라든지 아니면 듀얼 페달들이 있었어요. 근데 약간 냄새 자체가 뭐 한두 개는 좋고 나머지 뭐 여덟 개 아홉 개가 안 좋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죠. 이렇게 모아서 나온 애들은 대부분 싹 다 톤이 안 좋아요. 그죠. 이렇게 모아서 나온 친구들은.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버릴 것 없이 모든 톤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이게 정말 여러분들 그 저희가 요즘 계속 현영님과 말하고 있는 상향 평준화와 네. 시대의 흐름이 이 정도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형님 말씀처럼 다 있으면 쓸 수 있는 거 한두 개 있으면 다행이고 네.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집어 쳐놓고 뭐 그냥 뭐 몰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요거 뭐 알아 쓰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 뭐 이런 페달도 참 많았는데 요즘은 진짜 이렇게 다 집어넣어도 그렇죠. 이렇게 다 좋게 만들고 그렇죠. 제가 지금 높이 평가하는 이게 요즘이라기보다는 서브티케라서 가능했던 아,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냥 그 이제 드라이브 페달을 좀 잘못 만들거나 막 만들었을 때 그 페달에서 그 보이는 그 음의 찌그러짐 네. 그러니까 그 찌그러지는 걸 의도할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손실되는 뭐 부정확하게 들리는 기타 사운드가 아주 최악의 그 드라이브 페달 사운드의 그쵸. 건데 지금 제가 아까 초보면서 느낀 게 하나하나 다 전달 잘 되고요. 네. 그리고 아주 상당히 좋은 질감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11개의 이 뱅크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든 정말 그쵸. 장래 상관없이 잘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벡터 아날로그 프리앰프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예, 사운드를 들어보시고요. 예.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점이 저는 마음에 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브디케이라서 가능했던 부분인 것 같고 하나하나 버릴 게 없는 드라이브 사운드. 보통들을 그렇잖아요. 이 드라이브 하나에 한 3개 정도 넣는 부티크 드라이브들은 그 3개 쓸만해요. 맞아요. 그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됐다 보면 똑딱이죠. 똑. 네네. 똑, 네, 그렇죠. 3단 셀렉 같은. 그래서 큰 색깔이 있고 네. 거기서 뭐 이렇게 중음역대를 깎아낸다든지. 그죠, 그죠. 약간 그 정도. 고음역대를 깎아낸다든지. 컴프감이 좀 있다든지. 그쵸? 좋은 사운드를 거기서 유지하는 반면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생각한 것 같아요. 뭐냐면 11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튜브 스크리머, 뭐 하나는 오디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아니 오디원은 오디원으로 쓰지 왜 여기서 찾았어? 사운드가 분명히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다른 이펙트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사운드를 개척해낸 사운드를 11개로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맞아요. 그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저희가 사실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돌려버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테스트를 하루를 거의 잡고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가 진짜 과연 그냥 대충 겉핥기로 했을 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좋은 소리가 맞는 것인지 해서 되게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영상 초반에 이야기했던 네. 것처럼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11개나 했다고 아이고 또 이것도 난리 났겠네 이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주 좋은 페달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네, 한줄평. 네, 돈 없는 뮤지션들이요. 아니면 혹은 한 방에 끝내야 되는 세션맨들이요. 벡터를 주목하십시오. 네. 여러분도 뭐 현장 가서 그 지금 뭐 며칠 전에도 그 이제 주에 세션하는 친구들 동생들이랑 이야기했는데 뭐 캠퍼나 아니면 프랙탈 들고 다니면서 아니면 뭐 저기 공간계는 뭐 G메이저나 아니면 렉시콘 정도 따로 챙겨서 간대요. 뭐 물론. 지금 페달보드 세팅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녹음실 뭐 라이브 할 때 프랙탈 쓰는 일은 잘 없으니까. 근데 여튼간에 드라이브 페달은 꼭 하나씩 다 챙겨 간다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안에서 이제 좋은 앰프 사운드는 쓰더라 하더라도 드라이브 페달은 챙겨 가서 뭔가 부스팅 시킨다거나 아니면 드라이브 톤을 뽑아낸다거나 아니면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거나 해서 쓴다는데 얘 가지고 가면 상황에 따라서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한 줄평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한 줄평을 드릴게요. 아이패드보다 공책이 나을 때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여기서도 정답이 나왔습니다. 간단한 스케치 아니면 자기가 리프를 만들 때 적절한 톤을 꺼냈을 때 요즘에 정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좋은 VST라든지 멀티 이펙터들도 무시무시한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세팅이 실제로 번잡스럽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반면에 이 친구만 있다면 앰프에 푹 꽂고 톤 테스트하면서 사운드 좋은 사운드 만들어가면서 무한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아날로그만의 강점이 아닌가.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무한한 영감. 그렇죠. 왜냐하면 페달에 따라서 플레이가 달라지는 그쵸. 게 사실이거든요. 아쉬운 점 하나가 있다면 그래서 아날로그겠지만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했을 때 11개를 로터리를 할 수 있었더라면 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거 나름대로 또 아날로그한 맛이 네. 또 있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점수 한번 네, 줘보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하나 둘 셋 9.0? 9.0. 네,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가격에 이 가성비면은 사실 9점 드릴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요즘에 굉장히 좋은 드라이브들을 많이 다뤘잖아요. 네. 그런 거랑은 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점수를 다행히 많이 받아갔던 것 네네. 같아요. 네네. 저희 이번 시간 이외에도 또 뒤로 서브디케이 이펙터들을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저희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네. 재밌는 페달들이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왜 서브 디케이인가? 아 이래서 서브 디케이구나 하는 페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